엄마. 바다, 언젠간 도움이 될 거야. 왜 나를 돕는 거야? 넌 가장 중요한 존재니까. 그럼 행운을 빌게. 잠깐! 내가 누군지 아는 거야? 그럼 가르쳐줘! 긴 여행 끝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레니 걱정이군. 엄마. 렌, 이제 그만 일어나라. 단장님도 네가 이러는 걸 원치 않을 거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날 강제로 끌고 오지만 않았어도. 렌, 그렇게도 단장님의 뜻을 모르겠단 말이냐? 이 사람들을 봐. 이들에겐 우리가 필요하다. 엄마. 쟁이다! 야만족이 오고 있다! 뭐하고 있는 거냐? 어서 싸우러 가란 말이야! 인간들이다! 죽여라! 와, 꽤 많은데? 케이든, 누가 더 많이 잡나 내기할까? 야, 루키! 우리가 실수한 모두가 위험해진다! 너나 잘했지? 야만족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분명 주변에 놈들의 소굴이 있을 거다. 일단 이놈들을 처치하고 나서 경비대장과 상의해봐야겠어. 잠깐, 이것 좀 봐. 이놈들도 제법 쓸만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 다행이에요. 갑자기 오느라 장비도 제대로 못 챙겼는데. 여, 대장! 안심해. 야만족은 이 루키님이 다 처리했다고. 하지만 놈들이 꽤 많았던 걸 보면 주변에 거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한심한 놈들!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피신시키다니!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렇게 걱정되면 경비대도 정찰을 좀 돕는 게 어때요? 경비대는 야영지의 피난민을 지켜야 한단 말이다. 그럼 우린 근처를 정찰할 테니 당신들은 여기서 편히 쉬기나 하시죠. 채, 밥맛 없는 자식. 루키, 그만 툴툴대고 정찰 갈 준비나 해라. 렌, 도와주세요. 어제 식량을 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분명 무슨 일이 생겼을 거야. 어서 가보자. 렌, 나도 갈래. 그래, 피네. 다신 널 혼자 두지 않을게. 대신 위험하니까 한눈 팔지 말고 꼭 붙어 다녀야 돼. 저 아이가 바로 그 렌. 저도 같이 갈게요. 제가 여러분의 부상을 치료해드릴 수 있어요. 응, 성녀회의 사제라면 큰 도움이 될 거야. 피네, 왜 그래? 괜찮은 거야?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아. 설마 잃어버린 기억이 돌아오는 거야? 아마 그런 것 같아. 목소리가 들려. 목소리가 말했어. 앞으로 이런 비석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귀환을 하면 여기로 오게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대. 그런데 말이야, 경비대도 이따위로 구는데 우리가 사서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넌 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각자 살 길은 알아서 찾는 게 어떤가 하는 거지. 우린 단장님 말씀대로 루디나 찾으러 가자고. 루키, 지금 중요한 건 루디를 찾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라고. 아빠. 꼬마야, 괜찮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빠랑 먹을 걸 잡고 있었는데 야만인들이 나타났어요. 아빠가 절 살리려고 야만인들을 유인해서 데려갔어요. 내가 꼭 구해올게.
울지 말고 기다려줘. 저 아이까지 아빠를 잃게 하고 싶지 않아. 꼭 구해내겠어. 참, 이미 죽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찾는 꼴이라니. 루키. 자식아, 그게 할 소리예요? 무섭게 왜 이래? 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더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고 하는 거라고. 이건 좀 찌릿할 거야! 저기 누군가가 있다! 멈춰라! 착한 인간! 감히 우리 땅에 침입하다니! 죽인다! 이놈들! 용서하지 않겠어! 이럴 수가. 너무 늦었어요. 젠장! 조금만 빨리 왔어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구하지 못했어. 또 구하지 못했어. 미안해. 우리가 한 발 늦었어. 아빠! 정말 미안해. 아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렌, 정신 차려. 단장님이 없는 지금 우린 이끌어야 하는 건 너다. 너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니 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일단 아이를 데려다 놓고 다른 사람들도 찾아보죠. 저기, 렌, 넌 최선을 다했어. 자책하지 마라. 천하의 렌이 질질 짜다니 별일이 다 있네. 루키, 넌 내지 수 말하지 마. 이런 때일수록 무거운 분위기를 풀어야지, 이 미련한 놈아. 야만족은 왜 이렇게 우리를 증오하는 걸까요? 모두 테라 왕국 때문이다. 레스테라 여왕이 야만족을 학살하고 모두 쫓아내겠지. 많은 민족이 피를 흘리고 우리까지 일었으니 원한이 깊을 수밖에. 야만족 따위 얼마든지 오라 그래. 일루키님이 상대해주마. 야만족아, 죽여라! 이게 뭐야? 이 자식들 불공격을 하잖아. 까불지 말고 내 뒤로 와라, 루키. 저기요, 살려주세요. 저기다, 사람들이 갇혀 있어. 이봐, 거기 친구들, 우리부터 좀 꺼내주지 그래. 정말 고마워. 너희들 아니었으면 여기서 얼어 죽었을 거야. 이렇게 위험한 곳을 돌아다니다니 너무 무모하잖아.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설안을 헤매다가 놈들한테 잡혔지 뭐야. 나 혼자라면 어떻게든 탈출했겠지만 그랬다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가 지켜주겠어? 잠깐, 설안을 돌아봤다면 혹시 야만족의 소굴을 본 적 있어? 짐작 가는 데가 있긴 하지. 보답하는 셈 치고 안내할 테니 따라오라고.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 놈들의 족장은 엄청나게 강한 놈 같았어. 특이한 놈이지. 불의 힘을 쓰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이 무식한 놈들이 불화살을 쏘는 거였군. 좋았어! 그놈은 내가 찜했다! 모자란 놈, 내 뺏이나 말하라. 여기부터 야만족 소굴이야. 조심하라고. 인간이다! 모자리 죽여라! 죽는 건 니놈들이다! 얘들아! 죽여라! 우리의 원수! 인간이다를 죽인다! 야, 이건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이렇게 일일이 싸워선 답이 없어. 일단 여길 빠져나가자고. 알겠어. 일단 후퇴하자. 어디 좋은 생각이란 걸 들어볼까? 군대가 있지 않는 한 야만족을 모두 처치하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산사태를 일으킨다면 놈들을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어. 놈들 본진 위에 거대한 석상이 있는데 그걸 폭파시켜보자고. 이건 내가 가지고 있던 특제 폭탄이야. 이거라면 충분히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어. 좋아. 그럼 내가 가겠어. 너희들은 여기서 놈들의 시선을 끌어줘. 렛, 혼자는 위험하다. 아니, 오히려 여럿이 가면 들킬 거야. 이 정도는 혼자서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날 믿어줘. 그래, 그렇게 하자고. 다들 알잖아. 렌이 이렇게 나오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 잠깐! 장비가 그게 뭐야? 잠깐 기다려봐. 렌, 저게 무언가가 있어. 나도 갈래. 피네, 이번엔 위험해. 돌아가서 기다려. 싫어! 나도 가야 돼! 정말 곧 불통했어. 대신 내 옆에 꼭 붙어있어야 돼? 이곳은 눈보라 군주의 신성한 신전. 침입자는 찾아난다. 난 여기 꼭 지나가야만 해! 이건 좀 찌릿해! 침입자에게 죽음을, 라니아님께 영광을. 이 녀석들, 뭔가 이상해. 이런, 다리가 끊겼어! 어쩌지, 렌? 포기할 수 없어. 다른 길을 찾아보자. 저 석판은 뭘까? 고대 문자가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신성한 정령의 땅, 눈보라의 대지. 뭐라고? 무슨 소리야? 저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 너 설마 고대 문자를 아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그냥 알 수 있어. 이 아이 정말 보면 볼수록 신비해. 렌, 조심해. 침입자에게 죽음을, 라니아님께 영광을. 찾았다! 저게 길라안이 말한 석상일 거야. 글자가 새겨져 있네? 이건 나도 읽을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나의 작은 태양,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다오? 이 글은 뭐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남긴 글 같은데. 렌, 무슨 짓을 하려는 거니? 이리 오렴. 어? 엄마? 우리 딸,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엄마, 무사했던 거예요? 그래,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만 포기하고 나랑 편한 곳으로 가자. 하지만 루디를 찾으랬잖아요. 용병단은? 사람들은 어쩌고요? 렌, 저건 아일린이 아니야. 네놈이 환영을 만든 거였구나! 라니아님의 석상을 파괴하려 하더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 엄마의 모습으로 날 속이다니! 용서할 수 없어! 석상 주인에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수고했다, 렌. 멋진 활약이었어. 역시! 내 예상대로 눈사태가 일어났지! 그리고 구해준 보답도 할 겸 나도 당분간은 너희들을 돕도록 하지.
폭발 소리를 들었다.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냐? 눈사태를 일으켜서 야만족 소굴을 쓸어버렸어요. 이제 안전하다고요. 뭐라고? 살아남은 놈들이 보복하면 어쩌려고 그따위 짓을 한 거냐? 걱정 마요. 그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먹을 게 너무 부족해요. 여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부상을 당한 분들도 많습니다. 약초가 필요한데 채집을 도와주시겠어요? 좋아, 우리가 도울게. 늑대무리가 자주 눈에 띄어. 사람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 쫓아내자. 케이드, 너무한 거 아니야? 이 냄새를 맡고 자기 친구라고 생각해서 왔나 본데? 루키, 그런 농담 그만둬요. 케이드는 그동안 스윙과 호객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아왔는데. 뭐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저기 양이 보여요. 주변에 서른 괴수들이 많아. 일단 놈들부터 처치하자. 양고기를 구하면 식량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한 것뿐이에요. 지금 피난민들에겐 안정이 필요해요. 그런 곳이 이 근처에 있을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잖아. 네, 지금 우리 리더는 너다. 네가 스스로 믿지 못하면 우리도 널 믿을 수 없어. 건방진 놈, 잔소리 좀 작작해라. 건방진 건 네 놈이다. 너야말로 주둥이 좀 다물어라. 네, 저런 아이들을 무시해요. 그래도 우린 맨을 믿어요. 고마워, 첸첸. 여기 산딸기가 자라고 있어요. 좋았어! 식량으로 쓸 수 있겠어. 그런데 아일리님은 왜 루디를 찾아가라고 한 걸까요? 나도 그건 모르겠어. 루디는 또 어디 있는 걸까? 빛의 기사 루디. 그의 행방은 20년 전 그날 이후로 알려진다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아세드 전역에 닿는 성녀회의 정보력이라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카르니아의 성녀회에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럼 꼭 부탁할게. 멜리사가 있어서 다행이야. 저기 눈꽃뿌리 있네요. 뿌리를 약초로 사용할 수 있어요. 눈밖에 없는 땅에서도 이런 풀이 잘도 자라네. 그만큼 강한 생명력을 지녔기 때문에 약초로 사용되는 겁니다. 진눈깨비 꽃이에요. 이 꽃도 약초로 쓸 수 있어요. 진눈깨비 꽃은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약초랍니다. 저기 멜리사, 처음엔 피네를 어떻게 할까봐 성녀회를 좀 경계했는데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 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렌, 저기 누군가 있어. 노잼바움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뭐야, 어떻게 우리를 아는 거지? 노우님의 부탁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호? 그건 또 누구야?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한 거냐? 그건 노우님께 물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데려온 사람들과 함께 얼음성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얼음성이라면 세븐나이츠 스파이크가 다스리던 성이군요. 렌, 일단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죠. 얼음성이라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부터 찾아야 돼. 그럼 우리도 마음 편히 루디를 찾으러 갈 수 있을 거야. 일단 야영지로 돌아가자. 인간들이다! 사람들도 잡아가자! 살아남은 야만족 무리예요! 쟤, 저놈들 우리 야영지 쪽에서 온 거야. 이럴 수가... 안 돼! 이놈들 강한데? 지금까지 만난 놈들보다 훨씬 사나워. 정의 전사들일 거다.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이런 야만족들이 습격을 했다니. 경비대 놈들, 어떻게든 버텨줘라, 제발. 야만족이 습격을. 이럴
이런 일이... 생존자가 있을지 모르니 빨리 찾아봐요. 인간이다! 잡아라! 이 자식들!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냐! 개차! 너희 잡아먹는다! 이 자식! 사람들을 어디로 잡아갈 거냐! 이런... 모두 끌려갔나 봐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였어. 어? 저기 누군가 있어요. 살려줘. 이봐, 어떻게 된 거야? 네 놈들 때문에 야만족들이 들이닥쳤다. 우리한테 싱싱한 고기라면서 잡아먹겠다고 끌고 갔어. 뭐? 설마 진짜로 사람을 잡아먹는단 말이야? 척박한 환경 탓이겠지. 어서 구해야 해. 어디로 끌려간 거지? 이쪽으로 오다 야만족 요새를 봤어요. 혹시 그곳이 아닐까요? 그럼 어서 가자. 서둘러. 뭐? 진짜 가려고? 이건 미친 짓이야. 우리라도 도망가자고. 에? 이 비겁한 자식. 그만 닥치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별일이군. 각자 살 길을 알아서 찾자던 놈이 누구더라? 시끄러. 이건 다른 문제야. 사람들이 당장 죽게 생겼잖아. 거기 너! 빨리 앞장서지 않고 뭐해? 모두 무사해야 할 텐데. 반드시 구해내고 말겠어. 더러운 인간들! 기다리고 있었다! 이놈들! 사람들은 어디로 끌고 간 거야? 우리 땅의 침범을 했잖아! 이놈들이야말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인간! 감히 여기까지 오다니! 죽어라! 이 자식들! 사람들한테 손끝 하나 대뜨간 봐라! 야만족 무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물러설 수 없어. 사람들을 구해야 돼. 고마워요. 용병단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 믿었어요. 채. 따지고 보면 다 니놈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니놈들이 야만족을 자극하는 바람에 이게 무슨 꼴이냐? 더는 못 들어주겠군. 간신히 부지한 그 목숨 여기서 거둬주마! 케이드! 그만둬. 우리 책임도 있는 건 사실이야. 니놈 후회하게 될 거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성이 있어요. 거기로 갈 겁니다. 모두 우리를 따라오세요. 이 길을 따라서 조금만 더 가면 얼음성이 나올 거예요. 뭐야? 끈질기네 이 자식들. 용병단! 시민들을 지키자! 케이드! 늘 하던 대로 가자! 좋아! 앞에서 막아줘! 네! 지금이에요! 좋았어! 지금 흐름대로 간다! 이상 없어! 어서 가자! 서둘러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성이 보인다! 성이다! 정말 성이야! 빙키야! 이 자식! 내가 먼저다! 인간! 물 속인다! 가자! 여명 용병단! 사람들은 내 힘을 사용해! 모두 내 뒤로 붙어서 공격하라고! 별것도 아닌 놈이. 쉽지 않은 상대였다. 다들 고마워. 모두가 힘을 모아줘서 이길 수 있었어.